오늘은 어떤 캔들 교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실전 투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승 전환 캔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 기준에서 한번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방송을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전에 보셨어도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교육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상승 전환 캔들 기준에서 오늘은 뭐 상승 장악경 또는 상승 확인형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뒤에서 히든 종목에 대해서 또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뭐 상승 장악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승 장악 확인형이 있는데, 아래 보시면 이제 별이 세 개죠. 그렇다면은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캔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캔들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변형 캔들이 있는데 변형 캔들을 기준에서 보시면 아래 밑꼬리가 있죠. 그래서 양봉의 밑꼬리는 상황에 따라서 몸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은 양봉이 쪽에서 밑꼬리를 몸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양봉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변형된 상승 장악형과 상승 장악 확인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밑꼬리를 몸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상승 장악형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활용을 하려면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조건들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포스코 엠텍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포스코엠텍 월봉 기준에서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보시면은 충분히 조건에 해당이 되고, 자,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 하락률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대형주 기준에서는 10%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보시면 포스코엠텍은 하락 추세가 82%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하락률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하락률이 크면 상승률도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엠텍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충분히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 볼 수 있고, 자, 네 번째 조건 보시면은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 몸통을 감싸는 양봉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바로 보시면은 제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음봉을 감싸는 두 번째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충분히 다음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으면은 바로 상승 장악형으로 해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또 다섯 번째 조건은 3거래일 캔들이 2거래일 캔들의 몸통 위에서 마감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또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 두 번째 캔들 위에서 세 번째 캔들 양봉으로 마감이 됐죠. 그렇다면 충분히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 장악형도 매수의 신호고 상승 장악 확인형도 매수의 신호이기 때문에 동일해요. 그렇다면은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나왔다면 더 신뢰도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엠텍 상승 장악형 나오고 나서 보시면 20년 4월까지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91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캔들만 알아도 이런 대박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면은 잘 좀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한 종목 더 사례를 볼 텐데, 바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2022년도 9월부터 해서 23년도 1월까지 하락 추세가 좀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최소 3거래일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충분히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고,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은 15%의 하락률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44%가 하락하면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몸통을 감싸는 양봉으로 형성, 이것도 보시면은 충분히 전해와 동일하게
양봉으로 형성이 되면서 감쌌죠. 충분히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도 있고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다섯 번째 조건까지 보시면은 확인형까지 나오면서 충분히 레이크 머티리얼즈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올해 4월 25일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8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메이크업프로 기준에서도 고점 대비 하락세가 나오면서 충분히 상승 장악형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상승 장악형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또 상승 장악 확인형이 나오고 나서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84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